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상당히 그 감명 깊은 가슴에 와 닿는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그 사는 동네가 젊은 그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데요. 어느 신혼부부가 유모차를 들고 나오더라고요. 그게 가만히 보니까 유모차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강아지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저 강아지는 어떤 생각을 할까?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사실 제가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닌데 사실 여기는 누가 앉아야 됩니까? 이 두 사람의 아들, 딸이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미안하게도 제가 강아지 제가 여기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아마도 그런 그 포스터가 우리 거리에 걸리면은 출산 장려를 하시는데 상당히 감각적으로 먹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출산을 하는 사람은 젊은 세대입니다. 저는 뭐 출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. 그래서 출산장려협회에 젊은 층도 좀 참여하게 해서 젊은이들이 출산을 장려하자. 그래도 아이 낳고 살자 하는 그러한 그 캠페인이 벌어진다면 훨씬 그 효과적으로 장려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앞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